면역세포들이 뼈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강직척추염은 약물로 진행을 억제해 관절의 영구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. 약물로는 항염증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자가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줄여 뼈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 치료한다. 한편 염증 물질이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강직척추염은 면역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. 환자 몸에 면역세포가 자가 면역이 생기면 이들 면역세포 사이에서 염증성 물질인 TNF가 분비된다. 이 염증성 TNF가 많을수록 염증이 더 심해지는데 정상적인 세포에도 작용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기존 약물과 달리 생물학적 제재는 정확하게 자기 표적만을 찾아 공격한다. 혈액 속을 떠돌며 염증을 유발하는 TNF와 결합해 치료를 돕는다.